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IBS 나노입자연구단 현택환 단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길게는 지난 23년간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또한 짧게는 지난 9년간 IBS 단장으로서 또한 또 중요한 것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세계적인 화학저널인 미국화학회지 부편집장으로 일했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나게 재미있게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지난 한 20년간 또는 이제 지난 10년간의 이렇게 연구 경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ambitious한 타이틀인데요. How can you do excellent and exciting research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에 연구자로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남이 하지 않는 새로운,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넣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대부분의 아이디어들을 새로운 논문들을, 최근에 나오는 그런 탑저널에 나오는 논문들을 읽음으로써 거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어떤 새로운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니, 지금까지 이제 그 연구 분야에서 어떤 일이 연구가 진행됐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장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뭔가니, 최근에 발표된 탑저널에 발표된 그 리뷰 아티클들을 읽음으로써 지금까지 어떤 연구가 진행된가를 금방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가 뭔가니,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뭔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가를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연구라는 경우 뭔가니, 어떻게 하면 그런 이슈를 해결할 것인가, 그런 리미테이션들을 극복할 것인가, 그것들이 바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뭔가니, 연구를 할 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fundamental basics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basic principle이나 그런 mechanism 같은 것들을 understanding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사람의 논문들 읽음으로써 그것들을 통해서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빌려오는 과정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 analogy and adapt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로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을 때 우리가 당연히 scientific 그런 journal paper를 읽을 때는 우리가 소설책 읽듯이 읽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표현하는 게 aggressive read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니, 논문의 가장 중요한,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메인 포인트가 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자 입장에서 돌아서서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논문들을 이 연구자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그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우리가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연구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인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니, 뭐 적자 생존하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뭐 기분 나쁜 그런 표현으로 생각되는데, 제게 적자 생존이 뭔가니, 적는 것만 살아남습니다. 결국 뭔가니, 여러분 아이디어가 생기면은 바로 그것들을 메모하는 그런 습관들을 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새로운 분야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가장 쉽게 그 분야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니, 최근에 이렇게 발표된 그런 리뷰 아티클, 탑저널에 나온 리뷰 아티클을 총설 논문을 읽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뭔가니, 너희들의 박사과정의 챕터 1에 주로 인트로덕션이죠. 인트로덕션과 그리고 너희들의 챕터 2, 3, 4에는 요약을 합치게 되면은 좋은 리뷰 아티클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논문을 작성해라. 좋은 논문을 작성해라. 항상 이렇게 공부하고,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제 박사과정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대부분 다 실제로 거기
졸업 논문들이 탑 저널에 그런 리뷰 아래클로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연구 아이디어를 내는 몇 가지 이제 예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건 2013년에 이제 2014년에 네이처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논문이 이제 같은 그룹에서 라이벌러 그룹에서 또 독일 화학 회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은 여기 이제 칼툰에 나와 있듯이 뭔가네 실리카 나노 입자가 결국은 뭔가네 생체 적합성 접착제 어디시브로 잘 작용한다는 논문이 네이처에 먼저 논문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독일 화학 회의 논문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읽고 바로 이제 제가 이 연구 아이디어들을 저는 이제 아이디어 연구 아이디어가 생기면 바로 학생들이나 포스트학들과 이거 쉐어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학생들한테 보냈습니다. 이 두 논문 읽어보고 나서 아이디어를 좀 얻어봐라. 메디컬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좀 얻어봐라. 그렇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메일을 받고 그 당시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신광수 군이 지금 이제 ALD에 포스트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켰죠. 그냥 아이디어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제 쿠킹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 뭔가니 신광수 박사가 한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미 이제 탄탈륨 옥사이드 나노 입자가 좋은 그 엑스레이 이미징 컨트라스트 에이전트 CT 조형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이미 미국 화학회지에 몇 년 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광수 박사가 한 게 뭔가니 그 탄탈륨 옥사이드 나노 파리클 코어 안에다가 실리카 코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깥에 있는 실리카 파트는 접착제로 이용이 되고 안에 있는 탄탈륨 옥사이드는 엑스레이 이미징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 접착제가 실제로 생체 적합성 그런 접착제로 이용했을 때 접착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엑스레이나 CT 조형제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이제 들어보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아니 실제로 이제 이 논문이 정말 대단한 논문입니다. 1992년에 이제 네이처에 발표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것도 풀페이퍼 형식으로 이제 미국 화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인데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뭔가 아니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계면활성제가 농도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액정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실리카를 살짝 코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이렇게 태워서 안에 있던 계면활성제 액정구조를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 계면활성제 액정구조를 가지고 있던 그것들이 빈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노포로스한 그런 실리카 나노입자를 이렇게 합성하는 논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이 얼마나 대단한 거니 이 한 논문이 네이처 논문이 14,000번 이상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발표된 풀페이퍼인 잭스 논문 같은 경우도 10,000번 이상 인용될 정도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인용이 많이 된 논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예쁘게 생긴 나노미터의 구멍을 가진 그런 세공을 가진 나노포러스 실리카를 이렇게 합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제가 박사과정 때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이제 읽게 된 게 이 본래 논문 읽은 게 아니고 이 논문에 대한 리서치 뉴스로 나온 어드밴스 머티리얼 논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문을 읽고 나서 제가 아이디어를 이제 그때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전혀 다른 프로젝트였지만은 제가 이거 아이디어를 제가 한국의 교수가 되면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이디어가 뭔가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지는 않지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무 토막을 이렇게 도자기 모양을 만들고요. 거기다가 찰흙을 바릅니다. 찰흙을 바르고 나서 그 다음번 이것을 높은 온도에서 이제 도자기 굽듯이 구워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찰흙은 세라믹으로 아주 이쁜 이렇게 세라믹이 바뀌고요. 안에 나무 토막은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그 나무 토막이 있던 부분이 빈 공간을 남게 되죠.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모빌 리서치 그룹이 네이처의 논문을 발표한 그 나노 세공 물질을 나노 세공 실리카를 만드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생각한 게 뭔가 아니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뭔가 아니 요 실리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유리입니다. 지금 유리창에 있는 유리입니다. 유리 모양을 만들고 거기 안에다가 고분자를 집어넣습니다. 플라스틱을 잔뜩 집어넣는데 이 플라스틱은 뭔가 아니 적당히 비활성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하게 되면 탄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여기다가 플라스틱을 잔뜩 집어넣고요. 그 다음번에 고온에서 열처리를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플라스틱은 탄소로 바뀌게 됩니다. 탄소, 카본, 탄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요 실리카, 유리는 뭔가니? 유리는 불산이나 아니면 NaOH 같은 걸로 이렇게 에칭을 해야 되면 싹 없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탄소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뭔가니?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결국 유기물인 계면활성제 액정구조를 주형으로 템플릿으로 이용해서 이런 식의 나노포러스 실리카 나노입자를 만들었다면 반대로 뭔가니 나노포러스 실리카를 주형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탄소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 이런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논문을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탑저널에 많은 논문들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실제로 리뷰 아티클, 어드밴스 머티리얼의 이제 리뷰 아티클까지 재료공학 분야에서 최고의 저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머티리얼 발표했고, 거기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준우 교수가 퍼스트 오토인데 지금 현재 카이스트 석좌 교수로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컨드 오토 같은 경우는 이제, 김주현 박사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지금 화공과의 교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만이 아니고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이 어드밴스 머티리얼에 지금까지 이제 제가 편집 자문위원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제가 하나 또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니, 21세기에서 연구를 잘 하려면 결국 뭐 혼자서 잘 나와서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한국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간관계가 다 중요하다. 어디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다양한 분야의 그런 선수들이 모여서 공동연구를 할 때만은 정말 세계적인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공동연구를 하는데 중요한 팁들을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뭔가니 공동연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리스펙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중에 하나 뭔가 아니에요. 절대로 같은 분야에 있는 비슷한 전공의 공동연구를 하는 거는 실패로 끝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다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상대편이 하는 것 나도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상대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려면은 서로 컴플리멘터리한 거, 상호 보완적인 그런 전공하는 분들과 공동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너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지만은 공동연구하는 것도 결국 뭔가니 우리가 롱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자기가 먼저 본인이 먼저 양보하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오랫동안 공동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연구가 이렇게 깨지는 많은 경우가 뭔가니 authorship, 논문의 first author를 내 학생이 할 건가 당신이 학생이 할 건가, 아니면 last corresponding author를 내가 할 건가 당신이 할 건가, 그 다음 패턴트에 누가 이름이 들어가, 발명자로 이름이 들 것인가, 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그렇게 처음 공동연구 시작할 때부터 클리어하게 필요하면 컨트랙을 맺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학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과학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Year of Miracle, Annus Mirabilis, Year of Miracle, 기적의 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근대의 기적에는 1905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신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네 편의 논문을 한 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노벨상을 받은 광전자 효과 논문, 그 다음번에 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방정식인 E=mc², 그리고 특수 상대성 원리, 그리고 액체의 거동들의 액체나 기체의 이렇게 확산에 대해서 중요한 건 브라운의 모션, 이 레전드리한 네 편의 논문을 동시에 유럽 물리학회 이제 이렇게 어넬드 피직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연구단에 보면 작년에 이제 우리 IBS 나노입자 연구단이 작년에 마치 이렇게 애나스 미라블러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16일자에 네이처에 커버 아티클로 논문을 발표했고요. 그 이틀 전에 1월 14일에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H2O2 일렉트로 캐럴리스트 디벨롭하는 걸 발표했고요. 그리고 한 달 후인 2월 15일에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우리가 뇌전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포타슘 센서를 개발한 논문을 발표할 거예요. 그리고 4월 초에 사이언스의 커버 아티클로 저희들이 리퀴드셀 TM을 위해서 싱글 나노 파티클을 캐릭터라는 그런 논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의 Annals Mirabilis Papers 네 편의 논문들의 공통적인 공간이 오서가 단독 오서입니다. 아인슈타인 한 명인데 우리가 발표한 네 편의 네이처 사이언스 논문에서는 공통적인 공간이 오서가 평균 15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리서치 그룹들과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IBS를 통해서 우선은 이제 IBS 멤버들 사이에서 굉장히 활발한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IBS 밖에 있는 다른 많은 국내외 연구진과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논문 작년에 이제 H.2 논문을 내고 나서 과학 동아에 실린 겁니다. 그래서 성용 교수님과 저를 하이라이트하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번에 2016년에 우리가 네이처 나노텍의 논문을 쓰고 나서 에세이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이현재 박사가 지금 삼성전자 근무 이현재 박사가 적은 에세이입니다. The Joy of Working Together, 함께 일하는 기쁨이었는데. 그 다음에 논문을 쓸 때 몇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논문을 잘 쓰려면요. 일단 뭐 좋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좋은 결과를 얘기했지만은 또 논문을 잘 쓰기 위해서는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됩니다. 논문을 많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논문의 시퀀스가 이렇게 됩니다. 논문이 이렇게 타이틀, 어필리에이션, 앱스트랙트, 인터랙션, 리절트, 바바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요. 논문을 쓰는 순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논문 쓰는 순서는 뭔가에 쉬운 것부터 먼저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실험 방법이죠. 그죠? 실험. 실험, 익스페리멘트가 가장 쉽고요. 그 다음 결과 나온 거는 분명하니까 결과를 그냥 디스크라이브 하고요. 그 다음번에 그 결과를 토탈해서 디스커션 하고요. 인트로덕션이 첫 번째 나오죠. 그죠? 인트로덕션이 첫 번째 나오기 때문에 인트로덕션부터 쓰려고 하면, 인트로덕션은 솔직히 나중에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인트로덕션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먼저 쓴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bstract conclusion을 이렇게 쓰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굉장히 레퍼런싱 하는 게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이렇게 말씀을 좀 레퍼런스를 잘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레퍼런스를 토대로 해서 인트로덕션을 쓰게 됩니다. 대부분의 레퍼런스가 한 3분의 1 레퍼런스가 일반적으로 논문에서는 인트로덕션 파트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키 레퍼런스를 잘 컬렉트하고 그것들 읽고 서머라이즈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논문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논문을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가 약한 경우가 많은데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문장들이 있으면 따와서 그것들을 그대로 cut and paste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을 paraphrase해서 좀 변형시켜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쉬운 그런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제가 특히 이제 이 논문을 꼭 이렇게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지 화이트사이드 하버드 대학 화학과 교수님인데 뭐 노벨상 빼고는 다 받았습니다. 모든 상을 노벨상 빼고 다 받은 분인데 굉장히 세계적인 건 최고의 연구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논문을 어떻게 잘 쓰는가에 대한 에세이 글을 어드밴스 머티리얼 2004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논문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중요한 게 뭔가 아니 저기 제가 빨간 글씨로 적혀있지만은 어떤 경우든지 있잖아요. 논문이 데이터가 모든 게 다 모일 때까지 논문을 쓰는 걸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모이면 이 논문을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뭔가 여기 적혀있듯이 모든 데이터가 다 모여야지 논문을 쓰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논문을 미리 이제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번에 또 중요한 게 뭔가 아니 아웃라인을 이렇게 아웃라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논문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될 것인가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고 플래닝을 하게 되고 논문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논문을 쓸 때 abstract나 title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bstract나 title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니 많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논문을 읽는 기준이 뭔가 하니 테이블 컨텐츠를 쫙 보면서 일단 논문 제목을 보고 논문을 읽을지 안 읽을지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똑같이 뭔가 논문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번에 커버레터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번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절대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네이버나 Gmail이나 이런 것들을 오피셜한 이렇게 논문 서비스를 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항상 IBS나 서울대학교나 SNU 이메일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공식적인 이메일을 사용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이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논문 데이터 조작, 논문 표절 이런 것들 한 번 걸리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레피테이션을 쌓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클랩스하면 리빌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싫어한 게 뭔가 비슷비슷한 그런 논문을 쪼개기 해가지고 논문 쪼개기 해서 여러 편의 논문을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편의 장애 홈런, 한 방의 장애 홈런 치는 것이 뭔가 아니 계속해서 뭐냐 조그만 거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탑저널의 논문을 싣고 싶으면 절대로 영어가 불완전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English Correction Service를 이용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타이틀에 대해서 내가 하나 가져오고 작년 아마 이게 네이처에 나오는 네이처 테이블 컨텐츠를 벗겨왔습니다. 그냥 한번 보십시오. 논문 제목들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논문 제목들이 한 줄이 넘지 않습니다. 논문 제목들이. 단어가 10개 이하입니다. 논문 제목들은 간단하게 한 줄 넘지 않아야 됩니다. 단어 10개 이하로. 그러면서도 그 논문의 에센스를 다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문은 절대로 앱스트랙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서너 줄도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초보자의 표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지만은 목문의 모든 에센스는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표절. 그 다음번에 자기 표절도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패턴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만은 논문을 서미션 하기 전에 그 다음번에 학회에 컨퍼런스에 앱스트랙트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패턴트를 파일링해야 됩니다. 특허는 보호가 되는 것이 뭔가 아니 퍼블릭 릴리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보호가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긴 하지만요. 그 다음번에 또 중요한 게 뭔가 아니 변리사를 잘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를 잘 아는 변리사를 해야지. 왜냐하면 특허를 한번 이렇게 출원하고 나면은 수정이 가능한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인터내셔널 페이턴트에 대한 게 제가 조금 이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보면은 중요한 특허 같은 경우는 특허가 그것들이 등록이 되기 전에 출원한 상태에서 기술 이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뭔가 외국 특허는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특허가 등록이 되기 전에 이것들을 트랜스퍼하는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제 대충 이제 플로우 차트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패턴트 애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은 3년 이내에 이제 심사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청구를 하고요. 그래서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심사 청구에서 바로 등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변리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패턴트 파일링 하게 되고 패턴트 애플리케이션 하게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심사를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리젝션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번에 뭐 논문 쓰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비슷한 과정인데 그래서 보정을 하게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어플라이하게 되는 경우에 이 경우도 이제 이게 마음에 안 들게 되면은 특허청에서 이렇게 리젝션 하게 됩니다. 리젝션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다시 이제 수정하라고 하게 됩니다. 수정하면은 일반적으로 특허가 이렇게 파일링이 이렇게 해서 레지스트레이션에 등록이 되게 되는 거죠.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만 제가 특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 특허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국제 특허들은 파일링 하는 것도 비싸고요. 그러니까 출원하는 것도 비싸고 그것들을 또 유지하는 것은 더더욱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력하게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건 뭔가 아니 국내 특허를 출원하고 바로 PCT, 국제공동특허입니다.
PCT를 출원하게 됩니다. PCT는 뭔가 아니 모든 다른 나라에 특허를 출원할 그런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 특허를, 대한민국 특허를 출원하고 1년 이내에 이제 이 PCT를 출원하게 됩니다. PCT를 출원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한, 18개월 정도를 이렇게 벌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특허가 정말 국제 특허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특허를 걸만하게 중요한 그런 특허인가를 고민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때 이제 시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20여 개월 또는 이렇게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각국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아니, 아까 제가 강조했었죠. 특허가 절대로 퍼블리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아니,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특히 이제 발표 데이트가 뭔가 아니, 일반적으로 퍼블리케이션, 요즘 뭔가 아니, 웹에 그 논문이 뜨는 순간입니다. 웹에 퍼블리케이션, 웹 퍼블리케이션 되는 그 순간이 이제 퍼블리케이션 데이트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를 이게 발표를 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발표하기 전에, 특히 이제 초록을, 저는 이제 편하게 뭔가 아니, 논문을 기고하기 전에 이미 특허를 파일링 합니다. 그 다음번에 초록을 보내기 전에 특허를 파일링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잡다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퍼블릭 도메인에 가고 나면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우선권을 주장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는 이제, 논문 발표를 하고 나서도 1년 이내에 그것들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논문을 기고하기 전에, 그리고, 컨퍼런스에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허를 파일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특허는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함께 열심히 공동 연구해라. 그리고 뭐 인생의 항상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공동 연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감사한 건 오늘 이제 IBS를 통해서 지난 9년간 굉장히 이렇게 좋은 펀딩을 받아서 우리가 아주 즐겁게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